야, 이 옷 어떠냐? 응? 야, 아주 쫙 빼입고 감독님 만나러 가? 그럼. 야, 선배, 사장님 뵈러 가게. 오셨어? 뭐 이래. 나도 학교만 아니면 따라가고 싶어. 야, 야, 너는 절대로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라. 궁금하니까 그러지. 아, 전 궁금하면 이따 점심에 전화해. 어떤 결과든 좋게 받아들여요. 그럼요. 난 이쪽 저쪽 다 괜찮아요. 네. 아, 예. 잠깐 의논 좀. 저기 우리 먼저 분명히 해둘게. 이거 잘못하면 오해받기 딱 좋은 거거든. 우리가 말이야 돈 때문에 밝히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단지 그냥 혈연관계를 분명히 하자는 뜻이라는 거. 응? 그래서 한 푼도 경제적인 면은 바라지도 않는다고 말이야. 맞아. 우리 앞날은 우리 스스로가 충분히 개척해 나갈 수 있다고. 응? 야, 그것도 자연스럽게 말씀드려야지. 떡줄 사람 생각도 하는데 그런 것도 좀 우스워. 그런가? 그렇지. 그래요. 우리 사장님 오해 안 하실 분이에요. 오늘 모든 일이 잘 됐으면 좋겠네요. 도련님 방송국 일도 잘 되고. 그러게 말이에요. 아유, 나 혼자 너무 좋아서 잠도 제대로 안 오는 거 있지. 이거 우리 집에서 이거 스타가 한 명 나오려나? 나와야지. 야, 내가 잘 돼야 목돈도 벌고 그래야 옛날 집도 찾고. 그게 얼만데? 이거 팔고 저도 좀 보태고 그럼 언니 아니죠? 노노노노.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. 그 집은요? 무슨 일이 있어도 저 혼자 힘으로 찾을 거예요. 네. 그래, 제발 이 말대로만 되소서. 오늘 점심은 벌교식당에 시켜. 어머, 거기 배달 안 하던데요. 우리 병원은 해주기로 했어. 거기 뭐 포장 음식 있다며? 네. 그거 알아서. 그럼 원장님은 비빔밥 드실래요? 네. 전화 연결하지 마. 네. 그동안 보고 싶을 땐 이 사진 꺼내봤어. 돌아가신 사장님이 날 찾았듯이 나도 사람을 통해서 사형제 근황 형편 파악하고 있었고. 우리 다 안 가? 몹시 궁금들 할 거야. 서울 떠나서 이 문제 어떻게 하나 많이 생각했어. 결론은 안 밝히는 쪽으로 마음 굳히고. 특별한 이유라도요? 그래야 할 것 같아. 지금까지들 다 한 어머니 한 핏줄인 줄 알고 살았는데 어쨌든 내가 깨고 싶지가 않아. 저희 달라질 거 없고요. 마음 변치 않기로 약속을 했거든요. 넷이 똘똘 뭉쳐서 우애 좋은 거 참 몹시 기쁘고 흐뭇했어. 넷 다 똑같이 생각하겠다고 마음먹었고. 그래서 사진도 이거 한 장뿐이야. 나한텐 다들 똑같아. 돌아가신 아버지하고의 인연은 자세히 묻지 말아줘. 그 부분은 내 인생에서 가장 돌이키고 싶지 않은 아픈 부분이거든. 다 잊었고 사형제 이렇게 보고 하면서 더 바랄 게 없어. 이렇게 장성하고
사랑스럽게 길러주신 돌아가신 어머니, 그 양반이 난 그저 고맙고 감사할 뿐이야. 어머님은 그분 한 분이고 난 달라진 게 없어. 무슨 말인지 알지? 근데 저희 마음은 그게 아니거든요. 어쨌든 진실은 알아야죠. 넷이 한 핏줄이라는 거, 그 진실 하나면 돼. 돌아가신 어머니 사랑 늘 가슴에 새기고,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 그때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 거야. 지금까지는 발벗고 어떻게 나서고 싶어도 명분이 없어서 못했어. 이제는 하고 싶은 거, 해주고 싶은 거 마음껏 뒷바라지 해주고 싶어. 아니요, 저희들 얘기했지만 저희들 문제 저희가 다 알아서 헤쳐나가기로 했고요. 우리 형 일 잘 다가고 있고요. 우리 시골에 뭐 두 말 할 것도 없고요. 저도 유명한 감독님한테 픽업됐고요. 저희는 단지 우리 형의 어머니든 시골의 어머니든 저희의 어머니로 모셔드리고 싶다는 생각이에요. 고마워. 나중에 더 자연스러워지고 아무런 스스럼 없을 때 그때 얘기하든지 할게. 우선은 이해해줘. 내가 지금 자신이 없어서 그래. 예. 그렇게 하세요, 그럼. 알았어. 누구래냐? 내 딸 아들로 생각하신대. 아니 무슨 말이야? 그럼 다란 말이야? 아니, 지금 누구만 찍어서 밝힐 수 없고 내 딸 똑같이 여기시겠다고. 아유 참. 하긴 어떻게 쭉 앉혀놓고 바로 네가 내 아들이다 하겠어. 아니, 어머니 소리도 안 듣고 싶은가? 아, 길러준 어머니 돌아가셨겠다. 저희들이 알고 묻는데 순리로 밝히고 가슴에 상처 좀 풀면 안 돼? 살면 얼마나 산다고. 이 생각 저 생각 많이 하셨을 거야. 설마 셋 다는 아니겠지? 셋 다면 밝히지. 아니니까 콕 집어서 말 못하는 거지.